오늘 주제는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입니다. 근데 서민문화 좀 이따 보고요. 힙합에 대해서 잠깐 좀 볼까요? 너희 반 힙합의 대가가 누구냐? 누가 제일 스웩이 넘쳐? 지섭이야? 자, 그럼 지섭이가 잠깐 나와서 애들한테 힙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련? 별 생각 없어? 지섭아, 네가 아는 힙합은 어떤 거니? 힙합이라 하면 이거다 그런 단어 있어 혹시? 힙합이라면 그냥 힙합이야? 자, 힙합 얘기를 잠깐 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죠? 힙합입니다. 힙합이 어디서 시작됐게? 미국에서 시작됐죠. 미국 어디서 시작됐게? 아프리카 아닌데? 조상님들을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표현대로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긴 합니다. 흑형들께서 하시던 음악이죠. 어디서? 미국의 이제 할렘가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에요. 되게 우범 지역입니다.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심심하면 총알 날아다니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살시던 흑형들께서 자기들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스웩을 발휘하시면서 힙합의 필수 요소죠. 스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나게 랩을 중심으로 음악하시는 것이 이제 힙합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힙합 패션도 있죠. 힙합 패션 어떤 거니? 목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바지가 있죠. 어떻게 생긴 바지? 이렇게 생겼죠. 바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왠지 여기에 똥 싼 것 같이 길게 늘어져가지고 똥 싼 바지라고도 부르는 바지가 이제 힙합 바지기도 합니다. 힙합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조선 후기의 문화하고 서민 문화하고 힙합하고 굉장히 닮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힙합이라는 걸 중심으로 조선 후기 서민 문화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스웩 말인데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프로가 있죠. 쇼미더머니. 여기서 이제 열심히 자기 스웩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힙합퍼 중에서 스웩 넘치는 사람 여럿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도끼가 얘기가 되지요. 이 아저씨는 스웩을 어떻게 하니? 신나게 자기 인스타그램에다 자랑하죠. 뭐 비싼 차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랑입니다. 스웩은 곧 자랑인데요. 자, 자기는 비싼 거 갖고 있다라는 게 왜 얘네들은 자랑이 되는 걸까? 스웩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얘네들이 그래요. 이 흑형들 출신 래퍼들께서 자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자랑을 합니다. 난 이렇게 부자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의 스웩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어렸을 적에 지냈던 할렘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심심하면 총알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집안이 부자일까 가난할까? 가난하겠죠. 그래서 가난함 속에서 정말 자수성가했다라는 것 자체가 스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속에서 총알 피해서도 살아남았고 내 옆사람이 죽는 것도 많이 봤고 어쨌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많이 지냈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그 돈으로써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산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웩이 되는 것이 이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래퍼들 중에는 뭐 어렸을 때 마약 전과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쨌든 불우했지만 난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은 이렇게 빈민가에서 자랐지만 나는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힙합퍼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스웩을 발휘하려면은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학교에 있었던 학생인데 나름대로 작곡도 해. 그래서 프리스타일 랩도 써. 근데 얘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 나름대로 스웩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 이번에 노트북 샀다. 무려 맥북 샀어. 최소한 한 200하죠. 맥북을 자랑을 합니다. 나 이번에 옷 샀어. 아베크롬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거야. 후드티인데 나 20만원 주고 샀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제대로 된 스웩이 되지 못하죠. 왜? 이거는 뭘로 산 거다.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준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힙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출신은 뭐가 된다? 어렸을 때부터 신나게 급식을 먹고 자라신 급식충들이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힙합하는 사람들이 스웩을 발휘할 때 있어서 뭔가 이제 자기의 비싼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쉽게 스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들 해요. 근데 우리나라 힙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 래퍼들은 왠지 모르게 다들 화가 나 있다. 쇼미더머니에 나오면 일단 다들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신나게 누군가를 모하기에 바쁘니 디스하기에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디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은 미국의 래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를 불우하게 뭐 자본주의적인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불우하게 만든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극복하고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까는 것 자체가 원래 자기보다 우월하던 사람들을 디스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스웩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래퍼들은 뭘 디스할까요? 나는 저 윗놈들이 있어. 하지만 난 여기 있지. 그래서 난 얘네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놈들을 욕하겠어라는 이상한 래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비모 래퍼라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래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색깔 이름 들어간 아저씨 있죠. 그런 애들이 가끔가다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힙합 얘기에서 살짝 옆으로 빠졌었지만은 이런 얘기는 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힙합 음악이라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랩이라는 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랩과 일단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기본적인 다른 노래들, 뭐 발라드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봅시다. 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 어른들 중에서 쇼미더머니 본 사람 본 적 있니? 극히 일부 사람들이 보긴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보통 랩이라든지 힙합 음악을 어떻게 생각한다? 굉장히 저급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급한 문화로 생각을 하느냐? 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속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속하다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뭘까? 힙합의 특징이 어떻길래?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리고 욕도 많습니다. 직설적이다 보니까 욕이 포함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일반적인 뭐 발라드라든지 그런 노래들 같은 경우엔 직설적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욕도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아름다운 가사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즉 아름답게 포장이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기준일까? 사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성리학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즉 오늘날 우리나라 어른들 성리학적인 관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힙합은 어떤 음악이다? 일단은 자기의 감정을 확실하게 직설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기론 얘기할 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 그런데 감정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이상하게 변해서 사람들을 나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나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성리학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갖다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심지어 욕까지 해버리는 힙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속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다? 저학력인 사람들이 많죠. 쉽게 배울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랩 같은 경우엔 노래에 비해서 뭐가 없니? 일단 음정은 없죠. 리듬과 가사만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음악이 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 음악이라면 뭔가 높낮이도 있고 음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그게 무슨 음악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여러분들이 즐기는 힙합 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음악이라는 것들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자기의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힙합, 랩이라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비유적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갖다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것이 랩이기도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화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힙합이라는 것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사 자체도 어떠니? 뭔가 이전에 1학기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노래 가사는 뭐하고 똑같다? 시하고 똑같다는 얘기했었죠. 그런데 노래 가사 같은 경우에 시처럼 압축해서 표현하는 데 비해서 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계속해서 늘어놓으면 되는 것이 랩이기도 하죠. 특별히 어떻게 된다?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 자, 지금까지 나왔던 몇 가지 표현들이 있네요. 일단 직설적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감정을 갖다가 잘 드러낸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디스한다라는 것들, 좋은 말로 얘기하면 풍자를 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힙합의 특징이고요. 이런 특징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서민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 서민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조선 후기의 문화가 어땠냐, 서민 문화가 어땠냐라는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힙합의 특징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냥 힙합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특별히 틀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힙합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서민 문화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둘씩 찾아보게 되면서 어떤 점들이 힙합과 닮았는지 찾아보는 것도 이번 수업 시간에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책에서 보실까요? 자, 서민의식의 성장. 처음엔 이제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에 발달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에 봤었던 흐름, 사상 같은 경우에 일단 실학과 경제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자, 실학의 특징은 뭐였다?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우리 것이었다, 라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서민 문화도 그런 특징들 그대로 가집니다. 일단 가장 큰 기반은 경제력이래요. 둘째 줄에 있듯이 서민들의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됐다. 돈이 있다 보니까 뭔가 문화를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민 시절에 즐겼던 문화들을 부자가 된 이후에도 즐기다 보니까 서민 문화가 좀 더 경제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양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배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문예활동과 문화의 폭이 서민층까지 확대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조선 전기까지 해왔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전부 다 지배층 거였죠. 근데 이제는 일반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서민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대요. 결국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서민들이 돈 생겼다, 교육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 되겠습니다. 경제력과 그리고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예시들, 서민 문화의 특징들을 볼까요? 조선 후기 서민들 열심히 문학 작품을 가지고서 서민들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학과 다른 특징들, 현실 세계의 모습을 작품의 배경으로 반영한다. 양반들은 중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들 작품에서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합니다. 그런 식으로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의식도 보이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좋아하는 인간 존중과 평등 의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민중의 의식 수준도 함께 성장하는데요. 이 민중의 의식 수준이 성장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래쪽에 줄쳐 있듯이 장실이에요. 시장이죠. 시장이 왜 이런 역할들을 할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뭘 하길래? 자, 물건을 사고품만 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비교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저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 학교를 가잖아? 그럼 교복이 다 반바지야. 남학생들도 반바지 입고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좋아 보이지?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떻게 된다? 걸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생활복이 하나 있습니다. 후드티입니다. 가을하고 이제 봄에 추울 때 이제 후드티를 생활복으로 입어요. 되게 편하겠지? 입고 다니는 게 교복이에요. 자, 좋아 보이지? 왠지 우리 학교도 하고 싶지? 왜 우리 학교는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지. 자, 이런 식의 다른 곳, 쟤네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래? 이런 비교가 사실 불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너는 이랬어? 나는 이런데? 라든지, 그리고 장시들이 전국적인 유통만으로 연결되죠. 저쪽 동네에서 뭐 했대? 탐관오리 있어가지고 부셔버렸대. 밀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 동네도 탐관오리인데 우리도 한번 뒤집어볼까? 이런 식의 일들, 정보의 교류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 발달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들, 이전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태어나서 농사 짓다가 하루 일과가 그렇죠. 농사 짓는다, 잔다, 일어난다, 농사 짓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장시라는 곳에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할 얘기 없으면 무슨 얘기 하겠니? 열심히 누군가 까대겠죠. 뒷담화 깔 겁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양반들 뒷담화 까면서, 양반들 풍자하면서 열심히 의식이라는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작품들 나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이제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 나오네요. 특히 랩과 힙합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설 시조기도 해요. 자, 봅시다.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대표적이랍니다. 한글 소설, 현실 사회의 모순과 양반의 부조리를 비판합니다. 특히 한글로 써있다라는 거지.
이전에도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서민들 못 읽지요. 한글로 썼다라는 건 서민들 보고 읽으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소설들을 씁니다. 그래서 양반을 비판하고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서민의 감정이나 남녀간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저속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양반들의 입장이기도 해요. 평등의식 같은 것들 들어있고요. 봉건사회의 모순과 비리도 풍자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거, 허균의 홍길동전 있고요. 그 외에도 신분간의 차별을 극복한 남녀의 사랑, 춘향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판 신데렐라 이야기, 심청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절에 쓰여진 한글 소설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람들 입에 내려져 오던 얘기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별주부전이라든지 장화홍련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설시조 나옵니다.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설시조가 등장하면서 서민들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대요. 그리고 풍자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자, 기존의 시조하고 잠깐 비교하면서 서민문화의 특징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죠. 3장 45자, 3434, 3443, 3543. 자,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45자 내외로 끝내야 되는 것이 기존의 시조입니다. 어떻게든 여기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야 되죠. 그러나 사설 시조는 말 그대로 줄줄 늘어나요. 그래서 3장 45자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6장 90자 갑니다. 이걸로도 안 가면은 9장 135자 가고요. 그것과 안 끝나면은 12장 180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주는 것이 이제 사설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마치 무엇처럼 랩이 라인만 맞추면 되는 것처럼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도 굉장히 직설적이죠. 반면에 이쪽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시조, 뭐 태종 이방원이 지었던 시조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만수상 드런치리, 뭐 서로 얼마 쭉 가죠.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반면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확실하게 잘 드러낸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디스도 들어가겠죠. 풍자도 들어가 있는 것들, 서민 문학 사설 시조입니다. 훨씬 쉽지요. 자, 그리고 그 외에 판소리와 탈춤도 유행합니다. 판소리, 열심히 누군가 북을 치고 열심히 누군가 노래하는 거죠. 판소리고요. 그 다음에 탈춤입니다. 탈춤이라는 거는 이제 익명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을 쓰고서 양반의 역할을 하면서 양반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주로 어디서 장터에서 많이, 장시에서 많이 공연이 됐던 것이 판소리와 탈춤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뭐 산대놀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공연들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민 출신의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민 의식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얘기 넘어갑니다. 한문학과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줄은 좀 이따 치세요. 자, 한문학은 양반층이 씁니다. 박지원 아저씨 벌써 여러 번째 나오죠. 허생전 등등의 한문소설 썼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지원은 실학자죠. 그래서 성리학적인 양반사회를 스스로 풍자하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위선적인 양반생활을 풍자하고요. 실학자로서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뭐 중인들 같은 경우에도 시사라고 불리는 시 짓고 노는 장면들, 이전에 여러분들 보신 기억 있을 겁니다. 이전에 인생게임에서 잠깐 표현한 적 있었죠. 이런 것들, 이전엔 양반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문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중인과 서민층으로 확대된다라는 것들이 이 시대의 서민문학의 특징 되겠습니다. 저 그림 얘기는 좀 많이 해야겠는데요. 핵심 단어들을 좀 몇 개 좀 쓰겠습니다. 그림 크게 조선 후기 두 개를 봐야 돼요. 하나는 진경산수하고요. 두 번째는 풍속화입니다. 조선 후기의 흐름, 우리 거, 진짜 이런 것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경산수화,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인데, 이전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산수화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조선 전기 그림, 우리가 한 두세 개 봤었습니다. 이름 기억나는 거 있니? 사연 길었던 그림 있잖아, 왜. 꿈을 꾸었다. 몽유도원도 있었죠.
몽유병 환자도 아닌데 꿈속에서 본 중국 신선들이 산다는 도원을 그린 그림이 몽유도원도였습니다. 그럼 이거 산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린 거니? 꿈속에서 본 거를 그린 거죠. 심지어는 중국 신선들이 산다는 중국의 산을 그린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 그림이 그래요. 중국의 산을 갖다 보지도 않은 주제에 상상해서 그립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엔 우리나라 산을 직접 보고서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 진경산수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경산수화 정선이란 아저씨가 대표적인데요. 대표작들이 이름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 되겠죠. 그래서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인왕산 있어요. 인왕제색도라든지 이런 그림이 진경산수화의 대표작들 되겠습니다. 직접 보고 그렸다는 게 가장 큰 특징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속화가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라이벌로서도 이야기가 되고 참 많이 달라서 거의 같은 시기의 인물이지만은 서로 그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두 사람입니다. 교과서에는 한 분이 더 소개됐는데 그분은 모르셔도 돼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보죠. 넘겨버렸으니 줄을 칠 수 없을 것이다. 자, 위쪽에 교과서 이제 187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화면을 보셔도 돼요. 조선 후기의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진경산수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것들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실제로 보고 그렸던 그림들, 진경산수화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풍속화인데요. 세 개가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씨름도가 김홍도 그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미 김홍도 그림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에 인생게임할 때 서민들 모습들 그린 그림이 전부 다 김홍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내기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장간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가지 몰락한 양반 그림으로서 앞에서 돗자리 짜고 있고 옆에서 엄마가 실 뽑고 있고 뒤에서 아들내미 책 읽고 있는 그림이 있었죠. 그것도 김홍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홍도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은 남성적이에요. 테두리 선이 굵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힘차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주로 그리는 거는 서민 그리고 남성의 모습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씨름도에서도 보이죠? 서민 남성들이고요. 선 자체가 굉장히 굵어요. 이게 이제 김홍도 그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림을 보다 보면 최소한 이게 김홍도 그림이다, 신윤복 그림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확실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윤복 아저씨 그림은요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선이 얇아요. 테두리 선이 굉장히 얇고 그리고 주로 여자를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들의 모습들을 많이 그리는 것이 신윤복 그림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림 자체가 워낙 여성적이다 보니까 여자를 잘 그리다 보니까 이 아저씨 사실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아니냐 라는 식의 주장을 사람들이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대략 한 2008년, 9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너희 몇 살 때니? 아주 어렸을 때죠? 그때 이제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 문근영이 이제 신윤복 역할을 했었습니다. 문근영 여자 배우죠. 그래서 남장 여자다라는 걸 가정해서 했었고, 그리고 미인도라는 영화에서도 역시 신윤복이, 남장 여자로 그려지기도 했었었어요. 그래서, 신윤복 아저씨 그림은 특징이요. 여자를 이쁘게 잘 그리고 사실 야해요. 이 그림도 야한 그림입니다. 아직 못 찾았지? 교과서 해상도가 낮아서 그래요. 확대해봐. 자, 벗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오 풍경이기 때문에 머리 감고 이제 목욕하는 모습을 그린 거기 때문에 벗고 있는 거지만은 심지어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위쪽에 보시면은 나무 뒤에 숨어서 엿보고 있는 꼬마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들 그리고요. 이제 미인도라는 대표적인 작품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성공한 양반의 그림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양반 남자 둘이 있고 이제 옆에 기생 끼고 노는 그림 있었죠. 그것도 신윤복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월화정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달 밑에서 서로 데이트하는 남녀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양반들의 모습과 기생들 여자들을 많이 그렸던 것이 신윤복의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풍자적인 거죠. 양반들이 이렇게 맨날 여자들 데리고 놀기만 한다 이런 식의 풍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신윤복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의 그림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진경산수와 풍속화 있고 마지막에 민화까지
아이고. 민화의 민자는 무슨 의미겠니? 백성 민자겠죠?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그냥 장식하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무명시 중에 그림 좀 잘 그린 애들이 생활공간 장식용으로 그린 그림들 민화라고 부릅니다. 조선 후기의 그림들,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풍경도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그린다라는 조선 후기의 문화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화가들이 있습니다. 강세황이라는 아저씨는 서영화 기법을 좀 도입하기도 하고요. 장승업이라는 아저씨, 이 아저씨도 이제 역시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죠. 다음 쪽 보시면 이제 건축 나오는데 수원화성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건축입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서예, 조선 후기 김정희란 분이 계십니다. 호하고 같이 배웁시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글씨체 추사체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추사체 있죠. 되게 독특한 글씨체고요. 그리고 김정희 아저씨는 원래 본업이 학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성문 쪽에 대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뭔 뜻일까? 금, 쇳덩어리, 석, 돌. 쇳덩어리와 돌에 쓰여져 있는 글, 비석이라든지 오래된 유물에 쓰이는 글을 갖다 해석하는 것들, 이게 금성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희 아저씨는 뭘 했냐면은 북한산으로 올라서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한 다음에 해석해서 이게 뭐라는 걸 밝혀냈을까? 북한산에 있는 돌덩어리,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낸 아저씨가 이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가 되고요. 뭐 도자기, 너무 줄 안 치는 것 같아서 줄을 쳤습니다. 청화백자, 유행하던 백자에다가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했대요. 푸른색으로 그림 그렸다라고 해서 청화백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문화였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조선 후기 문화가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